일단 헤어스타일 좀 보러 갈까? 마, 그 뭐냐 외형 변경권. 오랜만에 캐릭터 외형 변경을 한번 해봐. 아, 신규 헤어로 해볼까요 한번? 나도 이 대머리. 근데 대머리 아 근데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? 머리가 그렇게 이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 너무 이거 내 외형에다가 저 머리만 끼워볼 수 없나? 캐릭 선택창에서 캐선창에서 돼요? 아 한번 써보자. 해보자. 외형 변경 체험. 아 그냥 이거 아 되네. 따따따라따따. 아 이거 되네. 좋아.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. 좀 나 내 거 많이 이상하구나. 아. 자 새로 추가된 외형 변경. 아 진짜 겁나 별론데요. 진짜 나 이거 그냥 땅바닥에 마일리지 버리는 외변권 땅바닥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? 이럴 바에 데빌헌터용 이제 헌터 계열 아르데타인 지역의 직업들한테 잘 어울리는 머리네요. 버서커는 여전히 대머리다. 따따따따따따따따라라. 네, 뭐 지금 뭐 외변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머리 정말 이상해요. 전사의 머리가 아니야. 역해머리. 역해머리 보러 갑시다. 제커마 공유요? 제커마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커스터마이징 파일을 저장해놨습니다. 이메일 바로 날려주시면 DM이다 이런데 이메일에다가 답장 메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은 아우 이쁘다. 바로 보내드릴게요. 오 이쁘다. 아, 머리 괜찮네 요케는. 이게 니나부 머리 아니에요 이거요? 이게 니나부였나? 노랑 단발. 괜찮네요. 좋아요. 니나부 머리 색상이 이런 색깔이잖아. 아이 할만하네요. 여성 캐릭터를 키우시는 유저분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. 버서커는 굳이 킹서커는 굳이 머리가 안 자라도 될 것 같아요. 굳이 그냥 당분간은 대머리로 또 살겠습니다. 좀 이쁜 거 나올 때까지. 이건 좀 너무 그렇다. 이건 진짜 이거 커마는 나쁘지 않아요. 인게임에서 커마가 얼마나 지금 제가 멋있게 나오는데 가끔 진짜 뻥안 치고 서림님 커마 공유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그 산타 수염 있죠? 이거 산타 수염 옛날에 막 100골 했었어. 100골. 근데 지금 봐봐 산타 수염 얼마인지 보면은 수염 노엘 얼굴이네요. 이거 굉장히 떡상했습니다. 지금 굉장히 비싼 아이템이에요. 이거 2900골이죠? 자 대머리에다가 수염에다가 빨간색 닭뼈슬이면은 가디언 레이드. 자 이제 일단은 무기 강화부터 오늘 누르고 갈게요. 수요일이다 보니까 무기 강화 운빨로 오늘 이번 한주 로요일의 시작을 무기 강화로 시작합니다. 저 그 어퍼 헤드장 좀 그거 구현해가지고 다섯 번 돌면은 한 번 준다면서.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큰으로 교환도 되잖아요. 머리 토큰 두 개로 교환해서 바로 누르자. 좋아. 이제 강화에 대한 완화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. 좋습니다. 이 토큰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. 정말 적절했어요. 너무 좋아. 너무 좋은 패치. 아프니까 용웅이다. 아, 요 지난 몇 주간 강화도 안 눌렀고요. 뭐 이제 장기백 채워갖고 이제 13단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강화의 재미를 조금은 느끼게 해주세요. 자 장일기운 이제 하면은 10% 채웁니다. 여튼간에 열심히 안 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 붙여주면 열심히 할게요. 자 게임 열심히 할게요. 뭐 갑자기 겁나 샘솟을지도 모르지. 자 대지의 숨결 30개, 용암의 숨결 10개, 아크트루스의 숨결 4개, 확률 3.70%. 저는 영웅입니다. 이때까지 영웅의 길을 걸어왔어요. 미스틱 어비스 레이디, 칼슈테르, 카던, 이카던에서 영웅의 길을 걸었죠. 남들보다 앞서서 카던, 이카던 뭐 빨리 정리하고 난 잘해왔다고 생각해요. 결과는 맡겨두겠습니다. 이거 눌러놓고 잠깐 문 앞에 택배 왔는데 택배 와있는데 그 택배 좀 가지러 갈게요. 눌러놓고 소리 안 듣습니다.
보지 말고, 전혀 보지 말고 그냥 뒤로 돌아와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린 다음에 문 열면서 나가게 클릭하면 돼요. 3, 2, 1,